어떻게 둘러볼 거예요 오늘? 여기가 이제 이 길부터 송리단길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역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송파나루 역에서. 아 여기가 송파나루 네. 역이에요 여기가? 여기서 이제 걸어 나와가지고. 네. 일직선으로 가는 이 길이 송파나루 역이고. 아 그 송리단길이고요. 아 송리단길을 가로지르면 시그니엘이 나오네요. 그렇죠. 그 제일 롯데월드 롯데타워가 나오는 거네요. 바로 또 석촌호수 나오고. 아 저기 다운타우너 저기가 유명한 데예요? 저기가 이태원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청담동에도 있어요. 저기 아보카도로 하는 버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걸로 되게 유명한데 송리단길도 핫해졌다 보니까 다운타운으로 지금 들어온 거예요. 송리단길은 걸어보죠. 네. 여기 왜 유명한 거예요? 여기 너무 복잡하고 걷기도 되게 안 좋고 여기 인도도 좁아요. 엄청 네. 좁고요. 다 차도고 우리 잠깐 서 있으니까 네. 차가 빵 하고 지나가는데 여기 왜 여기 인기가 많은 거야? 이게 송파구에서도 좀 언론 플레이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도 9호선 들어오기 전까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던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장사하기도 편하고 또 제1호대월드 갔다 왔던 분들이 제1호대월드 근처에 있는 이제 좀 안쪽에 있는 그 건물 안에 있는 이런 음식점들보다 좀 나와가지고 걸어다니면서 갈 수 있는데 어딜까 그런 거를 개발하면서 이런 다운타운이나 이런 좀 핫한 음식점들이 하나하나 들어오면서 여기를 송리단길이라고 여기는 인도랑 차도랑 구분이 없어 차들이 그냥 이렇게 네. 지나가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주말에도 늘 이런 식이에요. 저개발 지역인 것 같은데 네. 저 뒤에 보니까 다세주택 네. 조금 저층에 좀 낡은 주택들이 많은데 여기는 도대체 예. 무슨 매력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로수길이 확장이 네. 되면서 세로수길이 생긴 것처럼 여기도 석촌호수랑 롯데월드타워랑 네. 롯데월드가 있으면서 사람들이 밀고 내려온 거예요? 밀고 내려온 점도 있고 그 다음에 9호선이 개통하는 것도 있고 아 9호선 그 다음에 여기 지역으로 해가지고 송파구에서도 많이 밀었던 지역이에요. 왜요? 이쪽을 좀 맛집거리로 만들어보자. 아 좀 낡은 네, 동네니까 낡은 레트로 감성을 좀 깔아가지고 네, 레트로 감성으로 해서 골목 상권을 키워보자 이런 그렇죠. 거리예요? 그렇게 해서 형성은 됐는데 보시다시피 사실 그렇게 구조적으로 좋은 상권은 아니거든요. 근데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석촌호수나 롯데월드 가까우니까 네. 여기서 좀 지루하더라도 바로 넘어가면 되니까 구조적으로 좋은 네. 곳은 아닌데 네. 집객할 수 있는 그렇죠. 거대 상권, 거대 건물 다 근처에 있죠. 네, 이런 네. 것들이 근처에 있으니까 이제 덩달아 발전을 한 거네요. 그렇죠. 아. 그래서 올 봄에는 굉장히 사람 많을 거예요. 주말이라도 엄청 많고 오늘도 그래도 없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가 송리단길 메인길인가 봐요. 네, 이 메인길. 길이 네. 근데 걷기가 너무 안 좋은데 그렇죠. 차랑 같이 걸어야 돼? 네. 아니 차랑 같이 걸어야 돼 차와 함께 뭐 이런, 이런 분위기인데 걷기가 너무 안 좋아요. 보세요. 여기 인도는 다 차로 막혀져 있고 좁고 지금 차도로 걷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차도로 네, 걸어야 돼요. 주말에는 여기는. 이 정도로 불법 주차가 아닌 것 같은데 오늘은 불법 주차가 좀 심하네요. 그런 카페들 보면 이 시간대도 이게 저 오늘 금요일 오후 3시잖아요. 네, 금요일 오후 3시인데도 저렇게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가 주말에도 갔다 와서 느낀 게 주변에 이렇게 걸어다니는 사람 별로 없는데 가게마다 사람이 다 많더라고요. 무슨 매력일까요 여기는? 여기에 그래도 조금 그 익선동이나 이런 지역처럼 그 집객할 수 있는 맛있는 음식점들이 좀 많아요. 아 그래요? 네, 맛있는 데가? SNS로 되게 유명한 곳들 있잖아요. 베이커리나 이쪽에 가면 수플레 케이크도 있고 굉장히 그런 음식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여기가 맛집? 송리단길 갈래길이 아 여기가 갈래길이고 미자식당이라고 제가 되게 유명해요. 아 저쪽 한번 가볼까요 앞에? 네 미자식당. 근데 제가 보니까 뭐 익선동이나 연남동처럼 그런 맛집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있다는 느낌보다는 아니 무슨 다세주택 엄청 많고 뭐 셀프 빨래빵 뭐 이, 그러니까 이런 미자식당처럼 네. 유명한 데가 군데군데 듬성듬성 있고 네. 나머지는 다 옛날 저개발 지역의 그 맞아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는 것 같고 불법 차도 너무 많고 걷기도 안 좋은데 이게 진짜 이렇게 떴네요 되게 모여가지고 생긴 상권인데 여기 석촌사진관 여기도 엄청 레트로 완전 레트로죠 네 완전 레트로네요 네, 옛날 레트로 우리 전주에 익선동 갔다 온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네 그러니까 익선동 같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 2019년 현재 상황에서 레트로가 가장 유행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잘 따라한 익선동의 마이너하게 좀 따라하긴 했어요 여기가 레트로 감성을 네. 따라하기는 좋네요 왜냐면 네, 동네가 맞아요. 낡아서 네 동네가 워낙 낡았으니까 네. 조금만 고치면 레트로죠 다 여기도 레트로 아 이런데도 그렇네요 네. 레트로 감성 성을 내는 게 요즘에 유행인가 봐요. 완전 유행이에요. 요즘에 네. 여기까지가 끝이죠. 갈래길. 여기가 끝이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저기 돌아가 보죠. 네. 다시. 도대체 이 거리를 뭐가 좋다고 오는 거죠?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그냥 롯데월드랑 네, 석촌호수 쪽 가서 놀 것 같은데 나는 그냥 석촌호수는 걷기도 좋고 물도 있고 그리고 운치도 있고 여기서 왜 먹는 거야 도대체? 석촌호수에서 이제 걷기만 하다가 또 심심하니까 또 한번 내려 공해를 마시러 오는 거야 네, 심심해서? 네, 공해를 좀 마시러 왔는데 또 여기서 이제 밥 먹으면서 공해를 먹다가 또 힘들면 다시 석촌호수 가고 그러다가 너무 힘들면 롯데타워 다시 가고 아 그런 거구나 네. 네, 보통 일단... 거리가 편해요 여기가 네. 9호선도 있고 2호선도 있고
네, 다시 메인길로 나왔는데요. 네, 네, 네. 어디로 가야 되죠? 뭐 사람들 많이 가더라고요, 주말에. 아, 이런데. 여기 스시집도 유명하고. 스시집? 네. 솔직히 맛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캐주얼한 스시집 같아요. 맛 없어 보이는데 나는. 여기 2층에 보면 저 벚꽃 무늬 그려져 있는 데 있어요. 네. 저게 저희가... 도쿠가 이에야스의 문장 같아. 네, 맞아요. 그렇죠. 아, 맞아요? 아니,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저 되게 레트로하잖아요. 네. 굉장히 레트로한데 실제로 가보면 안에가 되게 세련되긴 했어요. 일본집. 아, 일본집이구나. 네. 네, 제가 제 인스타에다가 올려놨는데. 그 우리가 갔던 수플레 케이크를 따라는 했는데 여기는 18,000원이에요. 우리 3만원짜리 먹었잖아요. 익선동은 너무 거품인 그렇죠. 것 같아. 근데 여기는 18,000원 같아요. 그냥 먹어보면 익선동은 2만원짜리 같은데. 그렇죠. 근데 2만원짜리 같은데 3만원이고 여기는 그게 3만원 기준으로 보니까 18,000원이고요. 만원 정도가 적당한데 비싸게 팔긴 하더라고요. 좀 비싸네요. 네. 확실히 요즘 디저트 가격이 너무 거품이 많은 맞아요. 것 같아. 아, 근데 여기 걷기 너무 안 좋다. 이게 뭐야. 거리가. 아니, 차랑 그냥 같이 걸어야 돼. 그쵸? 사고 나겠어. 아니, 봐봐. 인도가 저긴데, 저긴 다 업장들이 다 맞아요. 차지해버렸고, 여기도 인도가 되게 좁고요. 중앙선이 이 앞에 있는데, 뭐 어쩌라는 거야. 여기서 어떻게 걸어가라는 거야. 여기도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빠집도 되게 유명해요. 여기. 아, 그래요? 네, 사람도 많이 가는 근데 유명하다는 게 진짜 맛있어서 유명한 거예요? 지금 아니면... 당장 2019년 현재 시점에서 유명한데, 이게 오래 가진 않을 수 있죠. 근데 사람들 많이 가고, 찾아오니 주말에. 그리고 이 갈래길이, 보니까 이 메인길은 그나마 그래도 좀 네. 넓은데, 이 갈래길들은 전부 다. 주거지역이죠. 네, 다세대주택 네. 주거지역이네요. 제가 여기 토지를 찾아보니까 네. 다 주거지역이더라고요. 네, 일반 주거지역. 이쪽으로. 아유, 차들이 자꾸 나와. 아유, 무서워.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다 비슷해요. 다 이런 식이에요. 카페는. 그렇네. 네. 느낌이 다 비슷비슷하네. 네, 이쪽으로 걸을게요.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레트로 감성을 내려고 네. 이런 컨셉의 가게들을 일부러 많이 깐 것 같아. 네. 많이 깔았는데. 그리고 이 거리를 좀 띄우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노력을 했는데. 뭐 근데 시간이... 사실. 익선동하고는 달라요. 익선동은 확실히 여기 사람들이 왜 네. 몰리는지 네. 좀 이해가 됐고 연남동은 아 여기는 네. 확실히 좀 메인 상권을 자리할 네. 수 있겠구나라고 느껴졌는데 여기는 모르겠어. 석촌호수가 가깝고 네. 시그네일도 있고 롯데월드도 있고 잠실이라고 하는 그 메가 상권이 있으니까 가까운 건 이해가 되는데 가까워서 좀 떴겠구나 이해가 네. 되는데 난 내가 잠실 주민이면 역시 안 올 것 같은데 여기 잠실 주민보다는 또 이제 송리단 길이라는 이슈 때문에 오는데 저도 여기 그냥 뭐 제가 예측한다는 건 웃기지만 제가 예측할 때는 그렇게 오랫동안 이슈받을 사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불편해요. 네. 걷기가 너무 안 좋아. 여기를 만약에 걷기도 좋고 레트로 감성도 좀 있고 이런 네. 거리를 만들려면 한번 싹 갈아엎어야 될 것 같아. 또 이렇게 자꾸 들어오면 이제 건물주들이 여기 장사 잘 되네. 임대를 올려야지 그러면 이 세입자들이 여기 굳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네, 다른 데 가도 되는데 여기서 굳이 비싼 임대료 여기 현재 임대료가 싸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온 거거든요. 임대료가 올라가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는 바로 나가버리게 되면 사실 이 상권 다시 죽어버린 경리단길 같은 스타일이 되는 거죠. 이쪽으로 가면 그래도 평지니까 걷기는 편하네요. 네, 맞아요. 지금도 사람 많죠.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네. 석촌호수랑 딱 붙어있잖아요 상권들이. 네. 근데 거기가 이제 완전 메인 상권이고 네. 석촌호수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점점 싸지더라고. 네, 멀어질수록 맞아요. 싸지더라고. 네. 근데 이쪽 임대료가 석촌호수에 비해서 3분의 1? 맞아요. 엄청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현재 상황에는 임대료가 워낙 싸니까. 아, 창화당도 여기 생겼구나. 네. 창화당 보셨죠 우리 익선동. 네. 창화당도 여기 생겼구나. 근데 여기는 장사 그렇게 잘 되진 않네 여기는. 익선동은 엄청 주워서 먹었는데. 네. 엄청 한가하네 지금. 여기가 토요일, 일요일만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가 네. 이제, 여기도 이제 송리단길이죠. 네, 여기 송리단길이 이게 다 다세주택을 개조해서 만들었구나, 네, 이렇게. 다세주택, 여기 이런 데가 보통 무슨 뭐 창고나 1층에 뭐 세탁소나 이런 것들이었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기 네. 보면 다 다세주택, 저층 3, 4층의 네. 다세주택을 다 개조해가지고 카페랑 업장을 만든 것 그렇죠. 같은데, 문제는 다세주택들이 많은 동네고 골목길이 워낙 좁다 보니까 차를 주차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고요. 그렇죠. 주차를 안 하고 뭐 전철을 타고 네. 또는 롯데월드에 온 김에 걸어온다라고 네. 할지라도 걷기가 안 좋아. 왜? 여기가 다 아스팔트 길인데 아스팔트 길도 걷기 좋은 아스팔트 길이 아니고 인도가 없는 아스팔트 길이에요. 그냥, 차들이 계속 쌩쌩 달려요. 네, 다 그냥 차도예요. 보시면 맞아요. 인도가 없어요. 사실 여기가 차들도 쌩쌩 달리고 네. 그리고 여기가 주거지역하고 혼합되다 보니까 익선동이나 연남동은 네. 아예 상권이잖아요. 맞아요. 상인들만 있잖아요. 네. 근데 주거지역 여기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여기만 봐도 몇 세대가 살아요. 꽤 많잖아요. 네. 저 작은 건물 하나에서도 앞에 보이는 건 12세대면 네. 뒤에도 12세대 20몇 세대가 살 텐데 1층은 다 상가고 여기 사는 사람들의 주거의 질은 뭐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고 그렇죠. 워낙 시끄럽고 네.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근데 여기 건물주들은 그나마 1층에 터가지고 이런 네. 식으로 장사를 하면 근데 임대료는 짭짤하게 나오겠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임대료가 올라가가지고 여기가 더 이상 이제 이런 사람들이 싸게 네. 싸게 어떻게 보면 석촌호수에서 밀려서 내려오다가 이런 거리가 형성이 그렇죠. 많이 됐다라고 하면 임대료도 싸고 여기 임대료가 네. 올라가면 굳이 여기 있을 그렇죠.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 대체가 되게 쉬운 상권이에요. 네. 어디든지 옮기기 쉬운 상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석촌호수를 끼고 대부분 그 송파구의 길들이 다 이래요. 거의 이거랑 비슷해요. 거의 중앙길은 한 2차선 정도 되고 이런 골목길도 이 정도인데 요거랑 비슷하게 생긴 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길 비싸면 옆에 길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 영정실을 많이 다니면서 느낀 네. 건데 모든 재화에는 네. 대체 가능성이 있느냐 맞아. 없느냐의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근데 상권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연남동은 대체 가능성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네. 대체할 수 있는 상권이 많지는 않은 그렇죠. 것 같고 굉장히 잘 자리 잡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익선동은 대체 가능하다 할지라도 네. 그런 한옥으로 이렇게 느낌 있게 만들 수 있는 데가 많지는 네, 않죠. 네, 서촌, 북촌 몇 개 없잖아요. 근데 이런 데는 너무 많단 말이야. 이런 사실. 데는 솔직히 뭐 잠실만 네. 한 10개 그러니까. 있어요. 여기. 얼마든지 이런 거 마음 먹고 만들면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좀 유행이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드네요. 아 그렇네요. 저기 가보면 저희 베이커리 같은 경우는 제가 주말에 갔을 때 줄 서서 못 먹었어요 저기. 아 그래요? 네. 그 정도로 잘 돼요? 먹고 싶었는데 줄 서서 못 먹어가지고 나 여기 거리는 네. 한번 와봤었어. 아. 이제 차 타고 죽는 줄 알았어 왔다가 이쪽에 근처에 이거 봐봐 이거 차 때문에 슈퍼카 분들 뭐 주차하고 먹는 데 있었는데 커피 스미스인가? 아 진짜요? 그런 데가 있어요? 네, 뭐 이렇게 차 주차해서 아 나 알아 거기 동호회 많이 가 네 동호회들 많이 가는데 저 보통 한번 가봤었거든요. 나 거기 여러 번 갔었어 옛날 차 한참 타러 다닐 때 커피 스미스 뒤편에 네. 주차하는 맞아요, 데가 있어요. 맞아요 주차 엄청 큰데 네. 저 거기 자주 갔죠. 근데 거기는 메인길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메인스트리트 있고 여기는 그렇죠. 완전 골목길이고. 네. 근데 그 거기에도 사이길 보면 이거랑 비슷해요 스타일. 도로 스타일. 맞아 그러니까 맞아. 거기도 대체할 수 있는 거죠. 아 이런 거리. 저기 일본 가정식 되게 유명한 데가 있고. 아 저 앞에. 네, 여기가 베이커리 진짜 유명한. 아 여기가 베이커리 유명한데 주차를 이렇게 하는구나 앞에다가 그냥. 여기가 네. 제가 주말에 갔을 때 못 먹었어요. 여기가 1층이 베이커리고 지하에 그 음식이 먹는 데예요. 근데 기다려가지고 못 먹었는데 다음에 한번 먹어보려고 맛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차를 막아버리면 차가 못 지나갈 텐데 이렇게 네. 막아버리고 그냥 하시네? 그냥. 일단 빨리 일 처리하고 가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끝입니다. 아 이게 끝이에요? 여기서 이제 올라가면 석촌호수에서 끝입니다. 네 일단 절로 다시 가보죠. 네 혹시 오늘 간단하게 송리단길을 둘러봤는데요 네. 너무 실망한 게 정말 상권도 작고 네. 송리단길에 메인이 될 만한 뭐 지점이 될 만한 스팟 상권들 네. 유명한 상가 점포들이 한 7~8개 되고 네. 그 지점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게 많이 없어서 좀 실망스러웠어요. 아직 뭐 개발 자체가 재작년 작년 해가지고 시작했던 상권이고 지금도 보시면 뭐 한두 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많이 이제 한 10개 정도 뭐 핫스팟이 들어왔다라고 보는데 일단은 걸어 다니는 것도 그렇게 편한 편도 아니고 그 다음에 상권이 엄청 큰 상권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바뀐 것 중 하나예요. 그래도 이 정도만 바뀌어도 동네 분위기도 바뀐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지역이 송파가 아니라 다른 지역이었으면 송리단길이도 이렇게 이슈가 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석촌호수랑 가깝고 잠실이고 송파니까 그것 때문에 이 정도 상권 가지고도 송리단길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 앞으로 뭐 송리단길 볼 때 지금과 비슷한 스타일로 뭐 바뀌는 수준 정도는 하겠지만 현재 지역에 있는 임차인들이 이제 한 보통 이제 들어온 지 1년이나 1년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년 정도 되고 3년 정도 되는 시점에는 임대료가 다 올라갈 거예요. 근데 현재 있는 세입자들이 임대료가 적으니까 장사 재밌게 하고 수익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임대료가 올라가면 여기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상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송리단길을 볼 때 두 네. 가지 관점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소비자로서 네. 여기 상권이 정말 내가 가서 맛집 가기 좋고 네. 놀기 좋느냐의 관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투자자로서 네. 이쪽에 있는 건물을 사는 게 과연 좋느냐라는 관점 두 가지로 나눠서 그렇죠. 보면 첫 번째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면 네. 아까 영정 씨가 얘기했던 대로 여기에 나름의 뭐 맛집들이 네. 몇 개가 있긴 한데 저도 예전에 송리단길 와가지고 두 번 정도 먹어봤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맛집은 그냥 강남이 제일 많은 것 맞아요. 같아. 그냥 강남이 제일 많고 디저트집 같은 거 이런 골목 상권에 좀 매력 있고 나름의 어떤 분위기가 있는 집을 네. 가도 사실 가격이 좀 많이 거품이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좀 드는 집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투자자로서 입장에서 봤을 때 저도 송리단길이 궁금해가지고 기사도 네. 찾아보고 최근에 트래픽도 엄청 늘었다면서 인스타그램에서 트래픽도 되게 많이 늘고 송리단길이 1등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거의 네. 증가율이 1등인 맞아요. 거죠. 증가율 1이라고. 근데 사실은 여기 와가지고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네. 보통 우리가 상권이 연남동이 뜬다 네. 이러면 폭발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고
시세도 확확 뛰거든요. 네. 성수동 아틀리에도 그랬고 연남동도 그랬고 그리고 익선동도 그랬고 폭발적으로 왜 평당 가격이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매년 이렇게 뛰는데 여기는 거의 평당 가격이 많이 안 뛰었어요. 그만큼 이유가 뭐예요? 투자자들이 학습이 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이제 조금만 뜨면 이슈가 되면 소위 말해서 여기 있는 가지고 있던 분들 같은 경우 호가를 많이 높게 불러요. 그런데 여기가 이슈가 되고 뜨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뜰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이제 매입을 했던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시세가 되고 또 그게 자리가 잡히다 보니까 또 그거보다 더 비싸게 팔리고 이런 게 반복됐던 게 상권의 흐름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익선동이나 연남동처럼 개발이 엄청나고 구조적으로 좋은 상권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보고 나서 대부분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상권의 한계나 어느 정도일 것 같다라고 파악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뭐 폭발적으로 거래가 많이 안 됐을 것 같고 그러니까 건물주가 생각하는 폭발적으로 올라간 호가에 비해서 그만큼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가격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저 뒤에 잠실이라는 데가 아파트 밀집도가 가장 높은 동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 롯데월드 타워도 있고 사람들을 엄청나게 직격할 수 있는 시설도 많고 교통도 잘 돼 있고 전철역도 많고 되게 좋은데 일단 저기 잠실 주민들이 여기까지 오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시그니엘 사는 사람들은 여기 안 올 것 같고 석촌호수에 놀러 온 사람들 중에서 일부 일로 유입된 사람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젊은 그렇죠. 층들, 20대들, 초중반들 네. 중심으로 근데 우리가 지금 30대잖아요 우리 나이만 돼도 여기 잘 안 갈 것 같아요. 힘들죠. 방금 걸어보는데 막 걷기도 뻔했죠. 너무 힘들고 지금도 사람하고 저기 차랑 같이 걷고 있어요. 지금도 보면 그래서 그렇게 저한테는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걷기 힘든 건 괜찮고 아스팔트 길인 것도 괜찮은데 뭐 익선동이나 연남동처럼 특색이 있어 보이진 않았어요. 그렇지. 그냥 낡은 동네인데 맛집이 몇 개 있는구나. 근데 사람들이 송리단길이라고 부르니까 마치 뭔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왔는데 생각보다는 되게 저는 사실 별로였어요. 이런 지역들이 되게 많아요. 네, 이런 느낌의 지역도 많고 대체할 수 있는 지역도 많아서 송리단길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슈를 붙여가지고 송리단길이라고 붙여서 그렇지 사실 특별한 상권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어설픈 레트로 감성? 그렇죠. 같은 어설픈. 느낌? 아, 근데 그냥 요즘에는 어떤 건물이라도 다 레트로를 붙여요. 아, 익선동은 진짜 레트로 같았는데 맞아요. 익선동하고는 달라요. 익선동은 진짜 본질이 있는 레트로 감성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았는데 여기는 그냥 이름만 갖다고 그렇죠. 친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억지로 레트로를 다 붙인 약간 느낌들이고 여기서 근데 저는 장사하기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장사를 여기서 5년, 10년 하는 것도 아니고 한 2, 3년 정도 장사하고 소위 말해서 권리금을 투자 받은 걸 받고 나오는 정도의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송리단길은 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슈가 있고 그래도 돌아다니다 보면 가게들 하나하나 장사가 좀 되는 편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 정도에는 송리단길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뭐 수익적으로 재미 볼 수 있고 권리금적으로 재미를 볼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송리단길은 어느 정도 튼튼하기만 그렇죠. 하면 기본기가 네 어느 정도 여기 근데 건물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것 같아요? 건물 투자자 싸게 나오면 살만한데 싸게 나올 것 같지 건물주들이 않으면, 그렇게 뭐 그렇죠. 욕심을 얼마 많이 내는데 그냥 차라리 여기 있는 세입자를 잘 구슬려가지고 이 근처에 있는 지역에다가 오라고 해가지고 내 건물 사는 게 더 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딱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네.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괜찮을 것 같고 그럼 투자 가치, 미래의 투자 가치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한계성이 충분히 있는 상권이기 때문에 대체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이유죠. 네. 대체돼버리면 거의 끝나 뭐 삼청동이랑 비슷한 상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비슷하게 대체돼버리면 뭐 오히려 삼청동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삼청동 그래서 그렇죠. 옛날부터 되게 유명했던 상권인데 여기는 유행처럼 반짝 만들어진 맞아요. 곳이잖아요. 연남동도 반짝 만들어진 곳인데 거기는 진짜 기본기가 탄탄했고 맞아요. 여기는 기본기가 이렇게 탄탄하지 않아 보이는데 맞아요. 반짝 만들어진 상권이어서 좀 위험할 것 같아요. 그냥 꾸준하게 동네 상권으로 유지되고 이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큰 상권으로 되게 힘들고 동네 상권 수준의 시세로 사면 괜찮은데 큰 상권을 기대하는 시세로 사기에는 조금 거품이 있는 상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석촌호수 근처는 여기가 석촌호수 길인데 석촌호수 근처는 석촌호수의 메인길이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석촌호수 바로 붙어있고 카페도 많고 그래서 가격 차이가 3배 정도 나더라고요. 네, 임대료도 맞아요. 3배 임대료도. 건물 가격도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3-4배 그리고 석촌호수 바로 붙어있는 이쪽은 상업지구고 뒤쪽으로 가면 공업지구 아니 공업지구래 주거지역이고 그리고 근생으로 그냥 저렇게 그렇죠.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업지구랑 또 주거지역이랑 토지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모르겠어요. 이미 뭐 석촌호수 앞에 붙어있는 상업지구 토지는 이미 많이 올랐고 이미 엄청 비싸죠. 뒤는 좀 싼데 저게 상업지구로 풀릴 가능성 거의 없거든요 사실. 그렇죠. 저기 될 수가 없죠. 네 그렇죠. 네. 어쨌든 오늘 이쪽
그 청진단계 잘 둘러봤습니다. 네. 더 깊게 보려면 저기 있는 맛집 하나하나 네. 가보고 하면 좋은데 별로 가보고 사실 우리가 예, 별로 가보신 마음이 없어졌고 네. 우리가 갈 데가 너무 많아. 맞습니다. 딴 데로 이동해 보죠. 네, 오늘 또 어디로 가죠? 오늘 이제는 신천역 쪽으로 아, 네. 가겠습니다. 네.